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9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회적 기업 염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 플로어스는 지난 9월 8일 신곡 잊지 않기로 해를 발매했습니다. 이 곡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소중한 가치들을 노래하는 곡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반복되는 가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플로어스의 신곡 잊지 않기로에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독감 예방접종 무료 대상 확대 소식인데요. 무료 대상자에 따른 접종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9월 22일부터 고등학교 대상, 10월 5일부터 중학교 대상, 10월 13일부터 만 75세 이상, 10월 19일부터 초등학교 대상, 10월 20일부터 만 70세에서 만 74세 대상, 10월 27일부터 만 62세에서 만 69세 대상으로 접종 시작 시점을 분리했습니다. 임산부는 9월 22일부터 무료 접종 시작되며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만 14세에서 만 18세, 만 62세에서 만 64세로 무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독감 무료 접종 기관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 찾는 방법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들어가 상단 메뉴에서 지정 의료기관 클릭, 그리고 대상자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확인 가능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5 박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시민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가며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10월 3일 있을 광화문 집회 지향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